지금 우리는 그 노르웨이 그 여행 중인데 지금 우리 오늘 4일차입니다. 그 북유럽 4개국 덴마크, 노르웨이, 스웨덴, 핀란드 이렇게 4개국을 여행할 건데 오늘 여행 4일차인데 8박 10일 그 패키지 여행 와가 있는데 오늘 4일차인데 지금 그 노르웨이 어떤 섬에 왔습니다. 여기서 어떤 호텔에서 우리 하루 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섬에서 우리가 이 지금 도착해 가지고 한 30분 정도 좀 산책을 하고 우리 식사를 하고 가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여객선을 타고 우리 어떤 섬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저 뒤에 지금 예쁜 경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화면 전환해 가지고 이 섬 주변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. 제가 타고 온 그 여객선 모습은 이렇고 지금 그 제가 화면 전화를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오늘 하루 그 자고 가게 될 그 노르웨이 어떤 섬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그 그 섬인데 여기 그래도 한 몇백 가구는 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호텔도 있다고 하니까 이 호텔에 가가지고 하룻밤 아마 자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노르웨이 저 국기도 저 펄럭이고 있고 이 섬이 그래도 좀 경치가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호텔을 지어놓고 외국 관광객들 이렇게 숙박하게끔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나루 아름다운 섬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성피오로드 협곡을 우리 여행 갈 계획입니다. 그 내일 한 2시간 정도 큰 유람선을 그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이동할 계획인데 내일은 굉장히 멋진 그 화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이제 서서히 이제 지금 어떤 섬에 지금 부두가에 정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